알아서 직공 하나요. 어? 놀 좋아하는 녀석들인가? 네, 놀 좋아하는 녀석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저작권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영상들을 만들었잖아요. 이제 저작권 서포터즈 활동이 끝나서 정리하는 시간인데요.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고 그 영상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시작했을 때 면접에서 굉장히 말을 절었어요. 굉장히 놀랐어요. 제가 사실은 붙을 줄 몰랐거든요. 저는 탈락할 줄 알았어요. 그랬는데 어떻게 붙어가지고 그때는 되게 열심히 해야지. 처음 딱 왔을 때 그 옷이랑 사원증 비슷한 약간 이런 걸 주더라고요. 그래서 오, 여기 나쁘지 않은데? 근데 옷의 색깔을 보는 순간 직감했죠. 뭔가 이상하다. 이거는 정말 차은우가 와도 소화를 못해요. 할 수 있어? 그 처음으로 실사 촬영을 했던 그 저작권의 요정 7월 2차 미션이었던 공유마다 그게 저희가 계속 그 타이포그래픽? 그런 걸로만 영상을 만들다가 처음으로 실사 촬영을 한 거여가지고 좀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. 강희실 씨는 시리 때에서 그 후 좀 이후에 했고, 그 다음에 캔버스 씨는 외대에서 하고 좀 전에 했어요. 기억이 안 나냐? 정신 차리세요. 그래서 그 외대에서 찍었던 거를 좀 일찍 찍었는데 그때 짐벌을 처음 써봤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그날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더 무겁게 됐어요. 더 힘들게 됐어요. 상자. 상자. 사실은 공이 한 개밖에 없었다는. 한 개밖에 없어서.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수룩 수룩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일부러 이 소리를 넣었다는 소리 안 나게 하려고. 아마 보시는 분들 몰랐던 사실, 이 노트북 씨는 CG입니다. 원래 초록색깔 패킹 매겼습니다. 저희 그거 촬영하기 전날인가? 그날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진짜 막 그 습기 속에서 그랬나? 흰 티셔츠였는데 시스루가 될까봐 걱정했어요. 그건 맞아, 완전 더워서가지고. 네, 저희 달려가는 씬이 열심히 진짜 촬영해주셨는데 몇 테이크는 찍었죠? 한 열 테이크 정도 하는데 거기 달달달달. 나중에는 아예 짐벌 빼고 했잖아. 그랬나? 짐벌 빼고 들고 찍어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.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. 하지만 다시 보고 싶지 않아. 달달달달. 웹 예능 뭐 식으로 1인 미디어 쇼에 갔던, 서울 1인 미디어 쇼에 가서 찍었던 영상도 기억에 남았어요. 진짜 유튜버처럼 재밌었던 기억이 났습니다. 아, 이게 편집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. 그 편집이 촉박했던 이유가 저희가 그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도 안 되고 민경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가지고 계속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이게 급하게 하느라 탈락자들을 모자이크해야 되는데 탈락자들이 모자이크가 안 됐어요. 닥터 스트레인지 만났잖아요. 아, 맞아요. 저도 그 이후로 그분의 영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저 한번 찾아봤거든요?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찾아봤는데 노잼킹을 노잼... 이게 본 목적이었죠. 이거 한저의 부스를 꾹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저의 부스를 갔어요. 편집한 게 저희가 돌아다니는 순서가 아니잖아요. 우리 영상 순서에 맞게 좀 재가공을 한 거예요. 사실 이거 한저위도 두 번 방문했거든요. 따봉 자세가 첫 번째 방문이고, 아, 맞아. 그 다음에 삼행시가 두 번째 방문. 근데 편집으로 이어서 그냥 한 번에 한 것처럼. 이때 막 노래도 불렀잖아요. 정말 넣고 싶었는데 저작권 걸려가지고 못 넣었어요. 아, 그것도 잘렸다. 짐벌 한 거. 이거 짐벌 한 거 이거 촬영이 안 돼가지고. 대박은 이쁘잖아. 너무 밝다. 아쉬워. 저 못 찍어서.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. 45초 영화. 11월 1차 영상 소멸. 저작권 없는 세상.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. 짧아서 또 만들기 쉬웠던 것도 있고요. 비 오기 전에 직전에 다 찍어가지고. 진짜 촬영이 종료가 딱 됐는 때 그때부터 비가 와가지고. 그리고 차도 엄청 많았다. 차도에서 찍었는데 찍을라 하면은 차도 계속 차가 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카페도 되게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되게 맞으면 되게 좋은 데 발견해가지고 여기
시립대에 좋은 카페가 없더라고요. 많이. 아우 시립대. 반성하세요. 아우 시립대. 그리고 깨알 디테일. 이거는 리스트 악보인데 이게 추모곡이죠. 이거의 의미로 저작권을 추모를 한다. 그러니까 아. 저작권이 없는 세계다. 아 드디어 완성이다 하면서 드는 장면 있잖아요. 여기서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. 여기 이름. 원래 없었어요. 저희가 깜빡하고 이름을 안 쓰고 찍었어요. 이름을 안 쓰고 찍어가지고 CG로 넣었어요 이거를. 이번 소프터즈 참 좋은 활동이었고 기회였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다.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상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건 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대회 활동하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. 여름부터 이렇게 겨울까지 온 게 좀 새삼스럽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6개월이 지났구나 싶기도 하고 약간 섭섭하기도 한데 후련하기도 하네요. 아무래도 이 대회 활동이 저희 대학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! 즐겁게 잘 보셨나요? 즐거웠어요! 재밌었어요! 너무 재밌다! 그래도 다신 하고 싶지 않아요. 어? 잠시만 이런 거 말해도 되나? 지금까지 비하인드 영상을 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영상에 대한 뒷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빵! 예, 저작권 사고 터즈 끝났다! 끝났다! 네.